여기 홈에서 이주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홈에서 로봇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홈에서 식량을 로봇이 생산한 거 가지고 계속 바꿔 가지고 딴데 내보내면은 이 로봇 있는 장소를 하나 이것도 이주를 한번 해야겠다. 로봇을 이주시켜야겠어. 로봇도 이주 되죠? 네. 여기 알파 스텝 완성되면 로봇을 이주시킵시다.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링월드? 링월드도 이번에 구현됐다 그러던데. 됐다 그러더라고. 링월드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남는 거 없어? 이쪽인가? 그럼 과학선, 아, 연구부지 아직 안 만들었지? Anomaly found. 행성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링월드 얼마나 멋있을까? 멋져봐야 되겠지? 잠깐만. 이걸 먼저 부시고, 이걸 먼저 죽이고, 죽인 다음에 풀어서 여기에 공성. 지금 못 나오니까. 성 수도 업그레이드. 똥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 있다는데? 똥행성이 있다네. 똥행성. Colony established. 링월드라는 게 이제 보통 네, 다이슨 스피어가 이제 링으로 모양되어 있는 게 링월드라고 하는 건데. 효율을 여기 이제 태양을 감싸서 효율을 얻는 거죠. 최고의 효율로 얻는 겁니다. Situation log updated.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광물 같은 게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태양을 감싸려면 엄청난 광물이 필요해서 그걸 감싸려면 또 광물을 또 예,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링월드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슨 스피어는 좀 힘들더라도 링월드도 광물이 이제 링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겠지만 다른 은하를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링월드 한두 개 만들어 놓으면 인류는 자원 걱정할 필요가 없지. 만약에 누가 만들어 놓은 링월드가 있다 이러면은 대박이죠.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링월드. 예,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예, 뺏는 게 진짜로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거 트레일러도 아마 그 다이슨 스피어 먹는 거 아마 트레일러일 거야. 유토피아도 유토피아 트레일러 내가 보니까 다이슨 스피어를 발견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다 그 우주에 그 외계인 두 명이 인류 하나랑 외계인 한 명이 달려 들어가더라고. 먹으려고. 먹으면 이득이니까. 오멀 먼저 뿌시고 갈게. 아, 일로 온다. 누가 온다. 오멀이 열렸어. 오자마자 가시나. 이게 불쌍하게. 오자마자 가시나. 섭섭하게. 여기 됐나요? 이주합시다. 자, 수도에 있는 로봇도 드로이드 알파 센타우리로 광물 잘 캐니까 정착시키고 여기는 이제 식량이 많으니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옮겨주시면 되고요. 열대에 있는 애들도 재정착을 해가지고 알파 센터 위로 이송을 해야겠지. 됐다. 이제 됐어. 뭐야?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뭐가 안 들어가 있나? 응? 클릭이 안 될까요? 이건 되지. 두 명까지 되지. 이게 안 돼. 마지막 남은 사람은 못 가네. 아니 이런 일이 있어? 허허. 이런 일이 있어. 왜 못 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 못 가? 이주시키고 이 성을 안 쓰면 되잖아. 이 행성을 안 쓸 수가 없나? 안 되네 이게. 마지막 사람이. 아 열대형 행성 이거 이거 어떻게 폭파시킬 수가 없나? 안돼 안돼 열대역은 여기를 어쩔 수 없다. 적합도 올려야겠다. 드로이드를 설치를 해야겠네. 여기다가. 그쵸? 어쩔 수 없죠? 드로이드를 깔아줘야겠어. 드로이드가 여기서 자원을 캐야겠어.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 물론 살 수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플랜이 실패하다니. 내 계획이 실패했어. 행성이 그러고 보니까 행성이 빨간 행성밖에 없네 지금은 근처에. 툰두라 초원. 툰두라 있는데 여기 좀 볼까? 그런데요? 예. 행복도 환각성분 대지라 행복도랑 사회생산에 올라갔는데 환각성분이 있는데 방금 무덤 행성이 하나 있었다고? 아 죽은 행성? 아 그러네 여기 연구가 많네. 근데 드로이드를 보내면 드로이드가 지금은 안 되지 않나? 기테크가? 이거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공학 생산량이? 신스로 올라가야지 생산량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직 표현한 건 시기상조 같은데? 공학이 40%나 감소하기 때문에 연구를 아직 얘들이 연구를 할 단계는 아니야. AI가 테크가 AI가 테크가 알파고 수준이 돼야 되는데 anomaly found. 신스까지 업해서 만약에 저게 신스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연구할 능력까지 되나요? 아니면 예 아니면 뭐 40% 효과 감소 하는 거를 그냥 시스템 서베이 페널티로 하고 펴도 되긴 되는데 보죠. 예. 죽은 행성은 되게 많은데요. 사방에 죽은 행성이야. 위에도 죽은 행성이 많아. 건조형 행성도 있네. 어 여기 배사리온 있다. 필 때는 맞네. 펴도 되겠다 몇 개. 어제 남으니까 직할 형성. 자 견인된 소행성. 오늘 요거 끝내는 것까지만 할게요. 스트라이스가 재밌다. 재밌어졌어.
영상이 안 나오면 제접 한번 해보세요. 제접해보시고 신고, 트위치에 신고, 신고 같은 거 한번. 영상이 안 나온다고 나올 수도 있어. 트위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트위치 방송할 땐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어.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렉 걸릴 리가 있나?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에미 플래닛 secured. 됐죠? Construction complete. 자, 64%. 영상. Anomaly found. Anomaly. 자, 속국화 됐나요? Thank you. 뭐지? 뭐지? 됐지? 이 조류는 어디 속국이 됐지? 네. 됐어. 이 오징어 내일 잡자. 오징어 학살하고 얘들 다 학살해버리자. 속국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무제한이었지 않았나? 속국이 되게 좋았는데, 속국 플레이가. 어쨌든 거래 제한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신성 은하 제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2주 금지일까지 여기 해놨고 거주 적합도가 낮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로봇을 깔아줄 거예요. 이쪽 행성은. 드로이드를 생산해줄 겁니다. 광물리는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쪽은 연 다음에 2주하고 이러면 되고. 2주 금지들을 이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8분의 5니까 풀지 말까요, 그냥? 어쨌든 밑에 있는 애들까지 속국화했습니다. 했고, 이제 오징어 애들 잡아야죠. 오징어 애들 바로 때릴 겁니다. 부대 연계치가 38분의 35. Anomaly. 바로 연구하고요. 개척선이 지금 필요가 없 죠? 알파 센타우리까지 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뭐 죽은 행성 가가지고 뭐 로봇 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축함 하나만 더 뽑을게요. 뭐 업그레이드 할 거 있나요? 일단 올릴게요. 아, 그리고 외계인 잡아야지. 1657 우리 공격력은 외계인 먼저 잡을게요. 수리한 다음에. 아, 건설선, 최강 스테이션, 관측소, 여기 워프, 워몰, 원신명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관측소 하나 만들면 되고. 영역이 좀 넓어졌어. 자, 자동화 조선소.
자동화 건조장을 발견했는데 이 조선선은 최소 수천 년 동안은 있는 것을 보면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게 있대. 특별 프로젝트 자동화 건조장 수리. Situation log updated. 수리가 3회의 기술자, 3회 과학자. 우선은 화면에 보이게 해놓게. Construction complete. 우주 게임하니까 가디언 조보 갤럭시 보고 싶다. 어제 며칠 전에 개봉했는데, 그렇지? 우주를 지키는 가디언 조보 갤럭시. 거주 적합성 올라갔고요. 화학적 행복은 뭐죠? 케미컬 블레스 리빙 스탠드가 가능하다는데. 희귀 연구 피아 자극. 최근 발명된 인공적인 심층 조직 부착물은 감각 공학과 오락적인 경험에 엄청난 혁신이래. 감각을 느끼는데 필요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지? 이상한 자극. 그럼 한번 해보자. 아 자원 이건 뭐죠? 거주적 합성.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몰라도. 네, 그럼 약간 그런 거 마약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 피아 자극. 피부 밑에서 자극을 받는 얘기 아니야? 얼마나 자극이 얼마나 심할까? 피부를 거치지 않고 자극을 직접 받는 거 아니야? 대단한 마약일걸? 건설선 채광. 사이버럭스 연구 스테이션. 이건 5레벨짜리였나? 5레벨. 타일 블록 클리어드. 네. 좋죠? 잘 돼 있죠? 수경제 배낭장 두 개만? 세 개 하고, 세 개를 아예 만들고, 수경제배를 세 개 만들고, 이주 가능을 할까? 이주 가능으로 하자. 잠깐 또, 이주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민 통제 없음. 아, 한 번 하면 바꿀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시간이 지나야 바꾸는구나. 안 되겠네. 뭐야? 야. 도망가야 돼. 어우, 말도 안 돼. 시그마. 쟤도 죽었다. 아, 몇 레벨짜리였지? 아, 3레벨짜리였어. 야, 동시에 두 개 들어갔다가 죽은 거야? 하나는 또 여긴 또 얘는 또 왜 있냐? 아, 말도 안 돼. 치명적 실패했대. 아, 다시 레벨업을 해야 돼. 사올 수 없나? 납치를 하거나? 그 레벨업 해놨더니 죽었어. 안 돼. 자, 이거 잡자. 빗덩어리 공허의 구름. Construction complete. 빔빔빔빔. 음악 좋다. Construction complete. 빵빵. Hostile fleet engaged. 오, 실드 봐. 보호막 엄청 큰데. Research complete. 하지만 보호막을 벗기고 잡았죠. 빵대 잃었어요. 플라스틸 장갑 됐고. 자원은 키네틱 무기 표현 필요 없지. 선체 내구도 이건 괜찮다. 하나 해주고 돌아가고 과학선 이걸로 여기 프로젝트. 하나 더 나왔죠.
추가 버디 졌네요. 이상현상 발견 실패 연구 적도 이런 거 합시다. 그리고 위쪽 탐험 갈게요. 여기 탐험. 아 참. 프로젝트 여기 먹어야지. 지금 우리가 기관장 프로젝트가 이거니까 이거 먹어야 돼. 자 수리해주시고 얘는 미기함이었었는데 동등함으로 바뀌었나? 37분 38 수경재배 농장 우주항도 여기 하나 더 만들게요. 한 개씩 늘려야 되니까 최대한 좀 압도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좀 싸우자. 수리 한번 하고 요거 잡고 여기에다가 기계 드로이드 드로이드 비싸. 유지비도 있고 드로이드 다음에 신스죠. 광물 15% 아, 시간 끌면 보고 생겨. 빨리 채워야겠다. 보고 개발하기 전에. 7. 전자선포. 이걸 뭘로 할까요? 정화? 행성 정화. 정화. 정화 명분이 아예 있는데? 가자. We have declared war. 지도자 사망. 정화 명분이 있네. 연구석도. 어 이쁘다. 과학자님이 이쁘시다. 갑시다잉. Construction complete. 탐사 도관이랑 연구 먹었네요. 빨리 잔해가 없어지기 전에. 자 이제 뭐 할까요? 패권은 했고 우리 컨셉에 맞는 거는 지배 병합시간 보세 갈취 함대 징집 속국 동화 확장은 캐피터 빌딩 생산 별에게 닿기를 프론티어 아웃포스트 심지 전통 감소 연구시 인구 성장 시간 감소 개척지 증가 건조기지 유지비 감소 좋은 거 없나? 번영 함선 가격 민간 개척선 함선 유지비 에너지 넥서스 발견 외교 연방이면 외교 연방 결성 뭐가 좋나? 좋아? 지도자 수명 증가 윤리관 페널티 불만도 감소 함성 건조수도 증가 유토피아를 꿈 파라다이스 돔이 개척 잠금이 되네. 파라다이스 돔 뭐 건물 중에 우리가 짓고 싶은 건물 있는 걸로 가도 될 것 같고 건조할 수 있는 좋은 게 없나? 방문객 센터 과학에 대한 믿음 발견도 예 나쁘지 않은 거였네.
네, 조화는 글쎄 그러니까 조화는 외 조화는 외계인과의 조화고 아니면 뭐 우리 전체적으로 외계인과 조화하기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에 대한 뭐 인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발견은 발견도 나쁘지는 않다. 연구 속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무슨 쪽 해야 되면 뭐 글쎄 연구 보조 발견도 나쁘지 않네 그쵸? 확장? 확장 근데 확장도 이젠 확장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유로파에 있는 확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전 초기지 유지비 감소하고 번영. 번영이 좀 약간 군사적인 거? 번영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아? 번영. 경제.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경제를 좀 살리는. 지배. 지배는 좀 아닌 것 같고. 석국이 좀 많이 있고 합병하는 게 지배 스타일이고. 발견 좋아? 발견 갔다가 번영? 발견 갔다가 번영? 발견이 알짜인 것 같긴 해. 그치? 탐사할 때 연구 점수 3분의 1 얻고 뭐 이런 건 그치? 발견 먼저 갔다가 다음에 번영 갑시다. 지배는 좀 그래요. 지배는 속국 플레이 할 때 해야 되는 것 같아. 속국하고 합병하고 근데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정화시킬 거라 그럴 필요가 없거든. 네, 발견했다가 번영을 합시다. 발견을 해서 퍼뜨리고 이제 번영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 차례대로 어느 정도 확장을 했다 싶으면 번영을 해서 퍽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 DLC 앞으로 엄청 많이 추가되겠는데? 저런 거 퍽만 추가해도 되겠다. 몇 개 더 나오겠다. 관측서. 퍽만 추가해도 몇 개 더 나오겠어요. 저 심연의 주인 만났는데 뭐야 이거? 2.2K 조심해야겠다. 싸우지 마. 2.2K가 두 개 있어요. 심연의 주인. 블랙홀 근처에 있는데. 와우. 공허의 구름 두 개. 심연의 주인이랑. 여기다 여기지? 외계인 하나 발견. 탐사. 연구에 있겠지? 타우 메넨스. 타우 메넨스. 스페셜 프로젝트. 연결이. 아 뭐야 누구야? 명예 묶인 전사.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우주 근처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징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나 다 학살할 건데. 못생겼다. 우월함인데? 우리보다 우월함인데요? 명예 묶인 전사. research complete. Debris analyzed. 학살할 건데? 핵미사일. 개발됐고. 몰락은 아닌 것 같은데? 얘네 몰락이야? 동등함이야, 동등함. 몰락은 아니야. 몰락은 아님동. 탐사. 자동 탐사가 아직 개발 안 됐나요? 다 때려 부시자. 정화할 거니까. Hostile station engaged. 자 그리고 우리 업그레이드가 또 한.